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데이터 시각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트위터에서 난리 난 한 차트와 나의 생각, 그리고 또 하필 한국이 왜 여기에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위터에서 난리 난 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된 나의 또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한 지인이, 외국에 계신 지인께서 저한테 이런 게 있다, 그거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뭐죠? 이 차트를 보고서 생각되는 게 있으신가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요 위에 있는 글자가 좀 이상합니다. 아, 글자가 아니죠. 오차막대 에러 바라는 게 영문자 T를 그냥 쓴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어떤 논문이 캐피탈 T, 대문자 T를 썼다, 에러 바 대신에. 그러면서 그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트위터에서 이거 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왔고, 또 뭔가 something fish, 약간 좀 안 좋다는 거죠. 이렇게 음흉한 나쁜 냄새 난다 이런 거죠. 뭐 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집인 이걸 논문을 처리할 건지 말 건지, 뭐 데이터는 available 하지 않다, 제공 안 한 거예요 이 분들이. 근데 하필 이 논문이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만들어진, 이거는 이제 중국 사람 같은데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만들어진 논문 같아요. 그리고 그걸 리퀘스트에 대해서 커멘트, 뭐 리플라이가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필 왜 한국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논문을 보면 이상한 이 그래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되게는 아니고 가끔 있거든요. 하필 왜 한국에 이게 이런 식으로 유명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 트위터에서 계속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 뭐 트위터에서 난리 난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게 있었고, 보통 뭐 이렇게 나면 또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차트와 관련된, 이 막대 차트와 관련된 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자를 위한 그래프 그리기라고 지금은 다 절판이 된 책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엑셀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만드는 거죠. 처음 그 책을 만들어낸 계기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우리 레지스터 선생님들이 그래프로 이제 학회 발표 같은 거나 논문 쓸 때 그려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막대는 일단 엑셀에 잘 그려지거든요. 이 오차막대를 그리기 위해서 그 도형을 쫙 만든 다음에 도형을 싹 갖다 붙이고 싹 붙이고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붙여 한 작업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은 분명히 아닌데 이렇게 해갖고는 일이 되지 않겠죠. 그럼 조금만 달라지면 다시 막대기를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막대기 크기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만들려면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그래프 그리기를 할까를 우리 병원에서 레지던트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또 책으로 나왔어요. 그것이 연구자를 위한 그래프 그리기란 옛날 책입니다. 그게 처음 그 책을 만들 때는 출판사나 이런 책을 만들고 싶다 했더니 출판사에서 보통 시장 조사를 하거든요. 과연 이런 책이 시장에 필요한가, 팔릴 책인가 이렇게 검색을 해요. 했더니 아, 이런 책은 없다 지금 시장에.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어도 팔리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출판사에서 거절을 했어요. 완곡한 거절이죠. 근데 제가 우겨서 그 책을 만들었어요. 다행히 제목도 연구자를 위한 그래프 그리기라고 했는데 그 당연히 그런 책이 없었어요. 뭐 있어도 아마 아주 드문 게 있었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됐겠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했는데 그 책이 그나마 돼서 그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2차로 나온 책이 연구자를 위한 그래프 그리기 전혀 다른 책이죠. 엑셀로 완전 갈아엎어서 버전에서 완전 더 두꺼워진, 처음에는 얄팍했거든요, 두꺼워진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점차 이제 그 데이터 시각화라는 말이 이제 그다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쓰이기 시작했죠. 그 전부터 있었겠지만, 영어로도 있었겠지만 거의 많이 쓰이지 않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데이터 시각화라는 책도 좀 나오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 연구자를 위한 그래프 그리기 두 번째 되면서 이걸 데이터 시각화라는 이름을 낼 것이냐, 지금 생각하면 그게 더 좋았어요. 그게 더 미래지향적인 이름인데, 당시에는 이제 출판사도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저도 뭐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첫 번째 책이랑 연계되는 책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연구자를 위한 그래프 그리기라는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엑셀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관련된 그래프의 거의 전체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도 잘 쓰이고 있고, 그 덕분에 강의도 하게 되고 그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책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차트, 오늘처럼 그 T자로 했던 거잖아요. 그 연구자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연구자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 그리기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기를 못하니까 그냥 대충 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의미를 몰라요. 이게 오차막대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다른 블로그에 써놨거든요. 그 오차막대는
스탠다드 에러를 쓸 수도 있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쓸 수 있고 CR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탠다드 에러죠. 스탠다드 에러가 갖고 있는 의미, 이게 통계적 위선과 관련된 거예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실제 그 점들의 그 분포를 보여주는 거예요. 스탠다드 에러는 어떤 집단의 분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평균이 어디 있을까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스탠다드 에러가 그렇고 스탠다드 CI도 그렇고 그게 통계적 위선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 쓸 거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쓸 거냐도 이제 이슈죠. 각각이 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아시면 좋은데 어쨌든 그 의미도 잘 모르고 그리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대충 이제 모양만 비슷하게 그리는 거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아니에요. 모든 연구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상식들을 잘 알고 또 쉽게 그릴 수 있고 그러면 좋겠습니다.